할렐루야. 오늘도 손 위로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손 위로 찾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손 위로 찾아가는 신방 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왕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야, 참 멋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왕이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본다면 그의 인생은 산전, 수전, 공중전 안 겪어본 것 없이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원수에게도 쫓기기도 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힘겹고 애달픈 삶을 살아온 그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나 진짜 힘들었어. 나 진짜 내 삶이 어려워. 나 참 놓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어있다, 굳건하게 살아간다 라는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인 것이죠. 어떻게 그는 힘겨운 삶, 그리고 포기하고 다 놓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다, 내 인생길이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항상 자신의 앞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으로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아주 평안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어디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항상 오른쪽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이 질풍노도,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그저 놓고 싶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엄청난 특권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즐거워 춤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체가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꺾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실 때, 그렇게 함께 하실 때
넉넉한 은혜, 엄청난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려고 돈 투자하는 건 이만저만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 기쁨 얻으려고 뭐 투자하는 것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이 즐거워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 이 특권은 이 다윗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 같고 힘겹고 불안하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나의 영이 즐거워하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 같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매일 골골골골 거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고 물질이 다 나가고 있고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안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방금 했던 상상 있잖아요. 아주 즐거운 상상, 아주 기쁜 상상, 생각만 해도 아주 기쁨이 넘치고 춤이 절로 나오는 이 상상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 숨쉬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는 말할 것도 없이 안전하게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넉넉히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또한 내 육체가 건강함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앞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그 특권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들을 손 위로 찾아갈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매주 초대해 주실 거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